자, 취공항이 1번 간다. 자, 보자. A번 보자, A번. A 부분이니까 히든하고 하이딩 이렇게 돼요. 이제 히딩하고 하이딩 돼 있어요. 뭘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능동이냐 수동이냐 묻는 거죠. 능동이냐 수동이냐. 앞에 히든은 품사한 거야. 과거 분사, 뒤에 거는 현재 분사, 그죠? 과거 분사, 현재 분사 이렇게 되세요. 과거 분사, 현재 분사. 쭈쭈쭈. 바이에즈냐 이디냐 분사가 나왔어. 그럼 능동 수동이래요. 얘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얘는 수동이죠. 자, 능동 수동 문제가 나왔다. 자, 1번 이렇게 능동 수동 문제 나왔을 때 처음에 그게 그렇지, 주어가, 자, 주어를 생각해. 주어가 동사하다. 주어가 동사하다 그러면 능동이야 수동이야? 주어가 하다 그러면 능동이니까 동축이 뭐야? 두 번째 주어를 동사하다. 주어를 그랬어요. 능동이 수동이야? 수동. 답은 이디. 분사에서는 분사의 주어는 뭐야? 분사의 주어는? 분사는 성격이 뭐예요? 형용사죠. 그러면 얘가 뭐 하는 애가 있어? 얘가 수식하는 명사가 있겠죠? 그럼 이 명사가 얘가 뭐야? 얘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그렇지? 두 번째 주의 법. When keeping information secret or 잘못했고 or 잘못했고 뒤가니까 hiding, hidden, hiding 거기서 끊어야지. 그 다음에 동사가 makes 얘가 V 주어는 뭐야? 주어는? 주어는? 킵핑이 주어져? 킵핑 S 맥 V 자, 킵은 또 뭐야? 리키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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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킵 뒤에 목자가 그럼 뭐 쓰는 거야? 형용사. 자, 얘를 뭐뭐 하게 유지시키다. 유지시키다. keep 목적어를 얘가 주어구요. 얘가 동사를 그는 거지. 근데 지금 뭐 나왔어? keeping 하고 information이 오지. 오 목적어. 오. been secret 오시 목적어. 됐죠? 자, 정보를 비밀로 유지시키는 것 또는 자 이거지. 주어가 뭐야 이거? 주어가 정보지 정보. 그럼 정보가 숨기는 거야? 정보를 숨기는 거야? 정보? 네. 그러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 그럼 뭐야?
hidden. 자, 뒤에 거,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뒤에는. 목적어 없다. 그러니까, hidden. 특히,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숨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make 만듭니다. 프로듀서를 돈을 더 많이 벌게 만듭니다. 자, hidden 숫자로 가시고, 자, B번입니다. B번. insulate하고 insulate야. 뭘 묻는 거야? 주어 찾으세요. 주어. 주어는 어디 있어요? 주어는 가까이에 멀리. 아 그렇죠. 주어는 어디 있어요? 네? 주어 뭐 하는 거? Dislike. 예, S라고 쓰고. 자, 5분 앞뒤 연결해 그러지. 5분 앞뒤 연결. 자, 5분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Available information 끊고요. On 전치사니까 바로 묶어야 됩니다. 바로 묶는데. 네. 실수 있으니까 다시 또 해야 됩니다. 1번, 2번, 3번. 1번 무슨 절? 부사절. 명사절? 형용사절. 오케이. 자. 인포메이션 뒤에 전체 나와서 온부터 3번 가로요. 3번 가로. 3번 가로 쭉쭉쭉 갑니다. 어디까지요? 컨시퀀스까지 3번 가로. 온부터 컨시퀀스 3번. 오프는 앞뒤로 연결하세요. 앞뒤로 연결하고요. What? 무슨 절이야? What? 명사절. 명사절 몇 번? 2번으로. 그럼 What? What we buy? 2번으로 묶어. What we buy? 묶었어. 그럼 묶은 거 다 빼니까 뭐만 있는 거야? This leg. 얘가 주어죠? 그럼 leg은 단수야, 복수야? 단수죠? 그럼 다음 뭐야? Insulate. 오케이. 자, 10번 갑니다. 아, make냐, making이냐? 이게 나왔어. 그럼 뭘 묻는 거야? 오, 그렇지. 오케이. 자. 메이크냐 메이킹이냐 ing는 절대 뭐가 아니야? 얘는 동사 아니지. 그럼 얘는 동사 될 수 있는 거죠. 얘는 동사 되는 거야. 그럼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동사가 아닌 거야. Instead the company 여기서 끊어. The company 무조건 뭐야? 주어. 그렇지. 주어. That 자, 명사 다음에 된 나왔어. 뭐 이거? 관계동사. 관계동사 몇 번 가로? 3번 가로. 형용사들. 3번 가로. 자, 때부터 3번으로 묶어요. 3번 시장에서 어디까지 묶어야 돼요? 어디까지 묶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하이픈 앞에까지 묶으면 돼. 하이픈 앞에가 튜플이죠. 튜플이. 하이픈 건너뛸 거니까. 그죠? 그러면 that부터 triple까지를 묶었죠? 자, 관계 대명사지. 자, 관계 대명사 뒤에는 완전 불완전? 완전. 완전 불완전? 완전. 그렇지. 자, 전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뒤에가 완전. 전사 플러스 what 뒤에는 불완전. 접속사 플러스 뒤에는 완전. 다 완전이지. 아, 완전하고 불완전하다 뭐야? 완전하다 불완전. 너무 가스러워가지고 있는 거야. 완전하다 불완전. 어, 정확히 해야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오, 역시. 컴퓨터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뭐야. 자, 기준이 되는 건 뭐야? 명사야. 명사야. 주어 동사 좀 안 돼. 다시. 불완전하다 그러면 뭐가 없다? 명사가 하나 없다.
완전하다 그러면 명사가 다 있다. 뭐랑 상관이 없어. 그렇지, 그렇지. 잘 봐.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러면 전부 다 완전이든 불완전이든 다 뭘 있는 거야? 동사는 있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럼 된 나오면 뒤에는 무조건 뭘 있어야 돼? 동사는 있어야 돼. 그치? 근데 ing는 절대 뭐가 아니라고? 동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making은 틀린 거지. 그치? 몇 번이야?